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대구 부산 정모를 무사히 마친 우리 가수 황용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황용님에 대한 우리 언론 뉴스 사실은 방송입니다. JTBC 사건 반장 도대체 주작질을 얼마나 한 걸까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송은 기자가 취재한 게 아니라 작가가 보통 대본을 만듭니다. 물론 취재는 하겠죠. 하지만 팩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용납 불가 엄마의 스타입니다. 아 진짜 오늘 이 사연은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요. 우리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팍팍 전해주셨습니다. 네,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던 한 트로트 가수의 열성 팬인 엄마 때문에 고민이다 라는 딸의 사연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전에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던 한 트로트 가수의 열성 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럴 때면 이 어머니는 아 우리 땡땡이는 학폭 아니야 라고 덮어놓고 소위 말하는 실드를 치시거나 오히려 남잘 되는 꼴 못 보겠냐 라면서 딸한테 모진 말을 하셨다곤 합니다. 하파부터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요목조목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납불가 엄마의 스타. 과연 이런 게 방송 소재가 될까요? 물론 트로트 가수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트로트 가수들 방송하면서 기부한 내용도 사실은 사건 반장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불가 엄마의 스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은 황용이란 이름조차도 못 꺼내고 학폭 논란 스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학교 폭력 논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 유튜버 이진호 유튜버가 취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JTBC 사건 반장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JTBC 이진호의 사건 반장, 그리고 앵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진호가 MC를 봐야 됩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이진호가 최초에는 황용 씨를 응원했다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분입니다. 황용. 첫 무대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어요. 첫 방송에서도 보셨다시피 주목을 받다 보니까 진이 될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실제로 진이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서 불타는 트롯맨 첫방 이후에 제가 3명의 탑3를 꼽았습니다. 누구냐? 황영웅, 안율, 박민수 꼽았는데 그 3명 중에 2명이 진과 미가 됐습니다. 그만큼 탁월하다라고 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가 맞췄다고 자랑질까지 합니다. 이거 원 쪽팔려서 내가 방송 나가겠나 이거 이래서. 그만큼 탁월하다라고 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막을 보면요, 학폭 논란입니다. 왜 당당하게 황용이라는 사람을 이야기 못할까요? 본인들도 쫄리는 게 아닐까요? 쫄리면 이런 방송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뉴스 보도하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아니면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게 더 심각합니다. 엄마들이 트로트 이야기하면은 트로트에 관심 가지니까 이러한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문제 많습니다. 썼는데 그럴 때면 이 어머니는 아 우리 땡땡이는 학폭 아니야 라고 덮어놓고 소위. 자, 여기서 사파가 하나 나옵니다. 황용님 쿠션에다가 황용님 가방에다가 황용님 띠에다가 머플러에다 많은 게 있습니다. 이거 다 주작 가짜입니다. 황용 씨는 아직 정식 데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굿즈가 없습니다. 근데 이 황용백에는 어디서 났습니까? 근데 이 황용백은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주작질을 하고 팩트가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방송하는 우리 JTBC 사건 반장 이름 바꾸십시오. JTBC 이진호의 주작 방송이라고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따님은 어머니 말을 믿습니까? 이진호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권영찬 교수가 아니 권영찬 방송인이 방송하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팩트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따님은 이진호 말만 믿고 세상을 사실 겁니까? 그러면 이진호가 말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전에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던 한 트로트 가수의 열성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딸은 사실 이 학교폭력 과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아, 어머니가 정모에 참석하는 거 불편하시다?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치유를 10년 이상 한 권영찬은 뭘까요? 미친놈일까요? 또라일까요? 아닙니다. 팩트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 없는 사실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JTBC 사건 반장 제대로 팩트를 따지셔야죠. 작가가 주는 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기자분 취재하셨나요? 혹시 박상우 기자가 쓴 기사 내용 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박상우 기자 한번 기사 내용 볼까요? 이진호 유튜버가 주장하길.
그러면 박상우 기자는 취재는 안 하고 이진호를 믿네요? 그러면 기자들이 왜 있습니까? 그냥 이진호 언론사, 이진호 세상, 이진호 말만 믿는 세상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자, 먼저 딸. 엄마, 박상희 여사,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트로트 가수 좋아하는 거 뭐라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그런 구설에 올랐던 사람을 좋아하냐고. 아니, 임영웅도 있고 이찬원도 있고 얼마나 많아. 정신 차려. 그리고 앵커분, 연기하지 마요. 아이, 정말 화가 나네. 연기하지 마, 그런 거. 정신 차려. 다음은 엄마예요. 뭐? 정신을 차려? 자연이 나쁜 치집이야.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냐? 엄마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거냐? 이거사?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엔 니년보다 우리 영웅이가 더 효자야. 내가 그 노래 듣는 재미로 하루하루 사는데, 그리고 뭐 그 학폭이라는 거 옛날 일이고 사실인지도 모르고 자숙도 했는데 뭔가 또 문제라고. 앵커분, 죄송한데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대로 팩트는 알고 계세요? 이진호랑 친해요? 이진호가 죽으라면 죽으실 겁니까? 자연이 나쁜 치집이야.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냐? 엄마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거냐? 이거사?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엔 니년보다 우리 영웅이가 더 효자. 그리고 방송에서 아무리 시청률이지만서도 니년이 뭡니까? 아니, 앵커가 니년, 이년 해도 되는 겁니까? 많은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딸은 그 학교 폭력에 관련된 트롯 가수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혹시 황영웅 씨 직접 만나서 인성은 확인해보고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머뭇카다르를 믿고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 저도 앞으로 주의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대본대로 안 읽는 사람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고 그 내용에 반하면 저는 반대라도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송 잘리는 게 낫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객관적이기가 어렵죠. 근데 객관적이기 어렵다라는 걸 이해하는 정도와 그 잘못된 것을 뭐 정모나 이런 게 생기면 아무래도 잘못을 덮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양지열 변호사님 몇 번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지 않습니까? 최소한 팩트대로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변호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때는 정말 삶의 낙인 것 같았는데요. 안 가도 별 지장 없습니다. 그 탈덕하셔도 삶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다른 훨씬 더 좀 인성도 어떤 실력도 훌륭한 가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자영 기자는 혹시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러냐고요? 아니, 한 유튜버가 이자영 기자에 대해서 머뭇하더라고 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최소한 기자들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양심입니다. 팩트대로 하시고 제발 이진호가 이야기한 영상을 믿고 이진호가 말했다 박상우 기자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X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어머니 편을 든다고 해서 학교폭력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 학교폭력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딸과 어머니의 관계 안에서만 받아들였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행복의 측면에서 봤는데 어머니께서도 사실 마음이 쉴 곳이 필요하시고 어머니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폭력은 물론 좋지 않지만 어머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가 너무너무 좋다면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고 어머니의 권리고 어머니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물론 모셔다 드리는 게 불편하고 좀 짜증스러울 수는 있는데 어머니가 평생 지금 이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좀 데려다 주시는 게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라면 몇 번도 모셔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박상희 씨가 그나마 팩트를 짚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벗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학폭이냐 아니냐는 팩트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학폭이 아니다, 기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진호의 주작 영상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절대로 방송국에서는 사건 반장이나 보도 뉴스 성격을 띠는 곳에서는 작가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머뭇하더라도 제발 방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JTBC 박상훈 기자는 JTBC에서 월급 받으면 제대로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진호가 뭐뭐했다. 다른 언론사는 그럴 수 있어요. 최소한 공중파 종편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팩트는 뭘까요? 제 팩트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이 있다 없다, 그거는 제 관점이 아닙니다. 이진호가
황희옥님 주작 영상 3개를 맞는 거, 그건 확실히 주작 영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거기에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스피커인 저를 공격합니다. 그것도 주작입니다. 왜요? 저는 정 교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견임 교수, 외래 교수를 한 다음에 7년 차에 정 교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독교 대학이라서 그쪽에서 원해서 제가 홍보 대사 겸 홍보를 위해서 해드린 겁니다. 제대로 팩트를 알아야지. 이진호가 말하는 주장 내용을 기자들이 그대로 읽고 앵커들이 그대로 읽고 이래서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쪽팔려서 방송을 못 나가겠습니다.